Hola, buenas, Ana입니다. 오늘은 까자바띠오에 와봤어요. 바띠오라고 하는 부자가 살던 집인데, 19세기 중반 세르다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 에이션 플레이가 구획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파세시그라시아라고 하는 거리가 부자들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거리가 되면서, 바띠오 씨도 1903년 기존에 위치하던 건물을 사들여서 가우디에게 이제 내 집을 멋있게 바꿔줘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지노지노와 골드 티켓을 사서 내부를 샅샅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티켓의 종류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드 티켓으로 다녀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옥상까지, 그리고 골드 티켓만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된 스페셜한 공간도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모습을 닮은 것 같은 그런 까사바띠요. 별명이 뼈의 집이기도 했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인디고 트래블의 가우디 반일 투어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지노지노를 기다려서 1층에 있는 입구를 통해 티켓 스캔하고 입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티켓을 스캔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문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 만든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안온지꽤 오래돼가지고 처음 보는 공간이었는데, 이 장소가 설계도를 그리다가 지쳐가지고 잠든 가우디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을 해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어둡고 이런 불빛들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뭔가 형상이 있는데, 그게 책상에 이렇게 누워서 지쳐있는 가우디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영상으로도 잘안 보이시는데, 저도 실제로도 잘안 보였어요. 제 생눈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바닥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요, 가만히 서 있어도 이동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까사바띠오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시도를, 그리고 새로운 전시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공간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잠든 가우디를 지나 이제 가이드를 받으러 갈 건데, 티켓에 따라서 블루 티켓, 제일 저렴한 티켓은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실버와 골드 티켓은 비디오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설명문과 함께 태블릿 같은 걸 손에 쥐어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가이드를 받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심볼들을 그 장소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헤드셋도 나눠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서 비짓이라고 써있는 이 사인을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하까지 아까 내려왔잖아요. 1층에서 들어와서 바로 아래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1층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올라가면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공간이 경비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실 공간은 예전에는 이렇게 꾸며놓질 않았었거든요. 재현을 해놓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경비실처럼 잘 꾸며놔서 내부도 살짝 볼수 있도록, 그래서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비실을 이제 지나가면 이제 바티오의 가족들이 살았던 조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중간 비짓이라고 써있는 사인들을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숫자들이 써있는 패널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따라서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이미지를 태블릿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우리가 있는 서 있는 장소가 보이고, 갑자기 거북이가 튀어나와서 헤엄쳐가는 그런 재밌는 모습이, 그래서 거북이의 등껍질을 닮은 창문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까사바띠오 내에서 계속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가시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곳은 노블 플로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굉장히 고귀한 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띠오의 가족들이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모든 게다 곡선, 가우디가 얼마나 곡선을 사랑했는지 그 모습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딱 올라오시면 2번 설명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이 화면에 2번 숫자 아래 적혀 그려져 있는 모양 있죠? 요거 모양을 따라서 눌러주시면 오늘날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어떤 가구들이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태블릿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거북이 창문 아까 1층에서 봤었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바티오시의 서재가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 서재의 하이라이트는 버섯 모양의 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숫자 3번이 적혀져 있고 또 태블릿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면도 벽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액자처럼. 근데 제가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반사 때문에 제 카메라 영상에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홀로 들어갑니다. 메인홀로 들어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메인홀도 태블릿을 보시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장과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파나 이런 걸 두고 응대도 하고 접대도 하는 그런 거실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태블릿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 바깥쪽을 바라보시면 파세이치 데 그라시아, 그라시아 거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창틀에 서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 구경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창틀 손잡이, 문고리를 보시면 가우디가 또 이 손가락이 탁 스며들도록 싹 잡히도록 편안한 디자인으로 곡선 디자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만져보실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건축물을 관람할 때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다시 메인홀 중앙 부분으로 돌아가서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도 살짝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화면이 있었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각 방의 옛날 모습을 틀어주고 있는 비디오가 있고요. 이제 그 공간들을 지나서 저희가 복도를 쭉 따라 뒷면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뒷면으로 쭉 이동을 해보면 바티오의 가족들이 식사를 했던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방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닝 룸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래서 신기했던 게 실제로 이 공간에 가니까 밥 먹는 약간 밥한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가.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때까지는 까사바티오 측에서 약간 노린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집에서 밥하는 냄새가 들어오는 건가 헷갈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억지로 냄새를 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로 담을 수가 있었어요. 바티오 가족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던 옛날의 모습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식당 식사하는 공간 뒤에는 뒷뜰이 이어져 있어서 뒷뜰도 갔다 오실 수가 있어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 가이드를 틀 수 있는 5번 숫자가 써 있고요. 거기 뒤에 그 기념 주화 파는 기기가 있는데 지노지노가 이걸 계속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살까 했는데 기계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뜰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뒤뜰로 나가보면 가우디의 체인카니스 모습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평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우디의 타일사랑 트랭카디스 그리고 가우디가 철제를 굉장히 잘 다뤘거든요. 철제를 왜 잘 다뤘는지는 인디고 트래블의 가우디 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철제의 장식들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뜰, 바깥뜰, 뒤뜰에서 한번 쭉 구경하시고 다시 방문은 이어집니다. 트랭카디스의 모습이고요. 다시 다이닝룸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대쪽 복도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계단도 한번 빼꼼 확인해 주고요. 여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7번 보이시죠? 여기 숫자들 잘 찾아서 또 비디오 가이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우디의 디테일이 녹여져 있는 아가미를 닮은 환기구라고 할까요? 공기가 순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환풍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런 디테일. 직접 손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 안뜰이라고 불리는 파티오? 안뜰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손을 한번 닫았다가 또 열 수도 있어요. 아까 거북이도 봤고 이번에는 물고기 아가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연상을 하면서 이 디테일들을 만들어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짓 사인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는 여기 8번은 사사바티오의 전체 모델링이 있었는데 여기는 비디오 가이드는 없었고요. 그냥 눌러보니까 오디오 설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8번까지 보고 나서 이동을 하면 이제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안뜰 파티오가 보이는 푸른 타일들이 붙어있는 장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파티오를 통해서 계단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뜰에 붙어있는 타일들의 색깔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층 올라가려고 제가 안뜰 계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뜰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제 개별적으로 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은 대부분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방문할 수 있는 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층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식당까지 보고 2층에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이 올록볼록한 유리들 이제 비룸 B방까지 올라왔어요. 한 층 더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나무로 장식되어 있는 문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반대쪽에 골드 티켓만 들어갈 수 있는 바뜨요의 부부가 살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나름 디테일하게 가구들을 잘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입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입장하기 전에 괜시리 벨도 한번 눌러보고 이 공간도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꽤 되기는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오픈을 한 공간이고요. 여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을까? 어떤 가구들을 가지고 어떤 장식품들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 그리고 아름다운 가구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이 곡선을 강조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우디의 의자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등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훔쳐가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써있긴 해요. 그래서 걸어다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지지는 말아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소파도 있고요. 이제 뒤를 보면 아까 갔다 왔던 뒷뜰, 식당을 통해서 나갔던 뒷뜰, 이런 보조리스가 있고요. 여기 침대에 있는 공간도 보이죠? 침대도 되게 멋있지 않나요? 침대까지 잘 세팅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전등도 너무 예쁘죠. 어딜 보나 다 곡성곡성 우아한 느낌으로 벽에 갑돌보고 사진을 걸렸어요. 집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진호 갑자기 저 책상을 보더니 어? 하는 거예요. 책상 쪽으로 가봤습니다. 익숙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마 밧디올 씨가 이제 일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민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밧디올 씨 책상 위에서 찾았던 게 뭐냐면 까사밧디오의 입면도였어요. 까사바띠의 모습을 살짝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을 해서 장식을 해놓은 게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방에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왼편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또 따로 있었어요. 나가서 다시 그 안뜰 계단으로 합류하여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이야기 드린 위로 올라갈수록 타일 색깔이 변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아까보다 타일이 조금 더 푸릇푸릇해진 느낌? 그리고 이 울록불록한 유리를 통해 보시면 진짜 바다에서 눈을 뜬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다음 층으로 올라갔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열려있는 공간에 문을 딱 열라고 하셔서 제가 빠르게 훔쳐봤어요. 근데 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또 한번 안뜰 보시면 이 벽면에 약간 빔 같은 거를 써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겨울에는 예전엔 눈도 뿌려줬었습니다. 까사바띠가 이런 이벤트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는 맛이 있는 돈 낸 맛을 한다, 값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좁은 계단들을 쭉 따라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도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올라와서 안뜰을 한번 볼 건데 이 안뜰에 있는 타일이 색깔이 또 진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타일 색깔을 다 다르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인디고 트래블 가우디 반일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층에도 따로 방문할 수 있는 방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저희는 계속 올라가서 다용도실이 있는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고 또 진해진 타일의 모습. 그래서 이제 내려다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쫙 보일 거예요. 이 그라데이션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투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꼭대기층까지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라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는 마지막 층이에요. J룸까지 딱 보고 나면 이제 다음 층이 다용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바닥이 귀여운 꽃무늬 타일로 전식이 되어 있고요. 수많은 현수선 아치, 총 60개 아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래를 하는 방이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곳이 빨래방이었는데 여긴 또 비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까 식당에서 다이닝룸에서 밥 냄새를 나게 한 것도 까사바티오 측에 그런 디테일이었나 보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비누가 없는데 비누 냄새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래하는 방도 있고 뭐 창고로 쓰는 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용도실을 그냥 짧게 지나고 여기는 그냥 제가 뭐 숨겨놓은 거 있나 궁금해서 촬영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올라가면 하이라이트죠. 가우디의 건축물엔 항상 옥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있어요. 그의 옥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우디가 굴뚝에 항상 그렇게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굴뚝. 그래서 이 굴뚝의 디자인은 연기가 한번 나갔다가 이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 건물을 지키는 그런 용사 같은 느낌도 살짝 나지 않나요? 그리고 동시에 가우디가 사랑하는 그만의 기법인 트렌파디스 기법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도 특징적이에요. 이 수많은 굴뚝들을 관람을 하시면서 항상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적인 이런 추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던 그런 가우디의 모습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름에 매직 나이트라고 하는 행사도 해요. 저녁에 와서 잠깐 1시간 내부 관람도 하고 옥상에서 라이브 쇼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 뮤직. 그리고 와인도 한 잔, 까바도 한 잔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가우디의 입체 십자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기분이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마감 시간에 와서 운영을 안 했는데 낮 시간에 오시면 여기서 카페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판을 한번 봤는데 맥주는 6유로, 와인은 7유로, 아메리카노가 3유로. 물론 시내보다 일반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루프탑 카페 같은 데서 뭐 먹는 정도의 가격? 여기서 날씨 좋은 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 너무 기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우디 입체 십자가를 보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신선해. 아름다운 지붕의 장식들도 한번 쫙 봐줍니다. 용의 등 비닐을 영상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멀리서 보다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신선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진호랑 또 오랜만에 같이 셀카도 이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우디 반일투어 미팅 장소 한번 찍어보고요. 오늘처럼 구름이 적당히 껴가지고 덥지 않은 날, 이런 날 여기 옥상에 앉아있기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이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길을 쭉 따라서 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다용도실, 우리 아까 살짝 봤던 그곳을 또 지나갈 거예요. 이번엔 다른 부분, 다른 다용도실 부분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은 가우디가 정말 많이 쓰는 현수선이라고 하는 아치가 있거든요. 그 아치를 총 60개를 사용을 해서 마치 동물의 갈비뼈 속, 동물의 몸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는 길에 사진을 찍는 곳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조그만한 발코니가 있어요. 그 발코니에서 빼꼼 내밀어서 단독샷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여기 13번이라고 써있는 곳, 여기가 사진 찍는 장소이고 아름다운 아치들을 지나가면서 사진은 저희는 안 찍었어요. 물론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커플분들이 오시면 찍기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같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면 사진을 받는 공간, 인화를 해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 보니까 한 장에 14유로 정도 했어요. 싸진 않죠. 그래서 여기가 사진 찍고 사진을 받는 곳. 우리가 내려가는 길은요, 우리 아까 올라왔던 그 푸른 빛깔의 타일이 있는 안뜰은 아니고 이 다용도실이 끝나고 나면 다른 내부에 또 다른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조금 모던한 현대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냥 그 통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볼 게 있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 체인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체인들 보이시나요? 뭔가 보면서 가우디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체인이라고 하는 차가운 재질로 이렇게 곡선을 유려하게 표현을 한 그런 모습이 또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계단 따라서 쭉 이제 내려오시면 지하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하까지 내려오고 나서 또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지하로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위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비디오 아트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분들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간질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말아라 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지금 짧게 담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사방팔방에서 영상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눈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카메라로 담아가면서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 3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디에 관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비디오 아트였고요. 이제 이곳을 관람이 끝나고 나오면은 우리 아까 받았던 비디오 가이드 있죠? 태블릿이랑 헤드폰 반납하고 한층 올라가면 대망의 기념품샵이 나옵니다. 기념품샵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딱 앞에서 만났던 가우디의 의자 한번 앉아보시고요. 화장실도 한번 사용하시고 이제 지갑 열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번에 까사바띠오가 기념품샵을 리뉴얼을 아주 제대로 빡세게 이악 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돈을 분명히 쓰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사고 싶어하는 이 머그잔 금색깔 손잡이가 너무 예술이지 않나요? 이거는 까사밀라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미니어처 가구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사고 싶은 건 이거 손잡이 컬렉션, 문고리 컬렉션 다 100유로. 너무 사고 싶어요. 사주세요. 진짜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마그넷. 이것도 근래 새로 나왔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쁘죠? 아까 안뜰에 붙어 있었던 타일들이에요. 푸른 타일들 중에 조금 중간 색깔 정도? 옆에 더 밝은 것도 보이시죠? 진호가 항상 사고 싶어 하는 반지. 거의 10만원이 되는 꽤 비싼 반지입니다. 직접 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양초 그리고 티 우려낼 수 있는 잔들도 예뻤고요. 제일 갖고 싶었던 거는 유리잔. 이 투명 유리잔을 갖고 싶었어요. 예쁘죠? 그리고 머그잔 컬렉션도 있는데 이 머그잔 컬렉션은 이미 집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색이랑 더 어두운 파란색이랑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까사바띠오 기념품샵 구경까지 한번 싹 해주시면 바띠오씨 집 구경을 끝내게 됩니다. 다음에는 밀란의 집 까사밀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까사바띠오를 방문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까사밀라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아스탈루에고!